교훈은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받아쳐야 됩니다. 이거 최대 공감 변운종 첫 번째 발리로 두 번째 백지장을 해서 변운종이 낙차를 완전히 빗나갔어요. 하지만 세 번째 실수할 수 없죠. 변운종 원래 정상적으로 버티면 누구도 변운종을 피해나갈 변운종을 피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선수예요. 이번 경기 어떤 러시아몬스트리 변운종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KTF 조용호 선수 진영이에요. 조용호 7시입니다. 7시 조용호 갈색 저그예요. EMS전은 삼성전자 변운종 선수의 진영은 3시입니다. 변운종 3시. 참 글쎄요. 사실 변운종 선수를 지금 몰가매고 있는 건 2대0이라는 스코어가 굉장히 좀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세 번째 조용호 선수 까지 또 따라주네요. 그러네요. 예. 그냥 오버로드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대요. 아, 진짜 이렇게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정도면 정말 조용호 예, 4등 한번 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아, 오늘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요. 예. 네. 완전히 길을 꺾겠다라는 의도라면 해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왕년에 뭐 같은 팀 동료였고 예, 그런 아, 예, 조용호 선수는 또 그냥 예, 부드러운 상태에서 200 미네를 모으고 있죠. 네, 아마도 조용호 선수는 또 1, 2경기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 변운종 선수가 12드론 앞마당을 시도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스포니프를 선택한다면 빌드에서 변운종 선수가 이기고 갈 수 있어요. 네. 변운종 삼성전자 최초 4강 진출 스타리그 결승도 가야죠. 네, 조용호 선수는 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는가 보네요. 지금도 뭐 드론에 200 마크 스퍼니프 짓고 그 다음에 드론 추가를 안 한 상태에서 오버로드를 누르고 예, 그리고 게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론 추가했거든요. 네. 굉장히 예, 저빌드오더를 조용호 선수 선호를 하네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버스리에서는 12드론 앞바닥을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조용호 선수의 1, 2경기에서의 공격적인 면 때문이지 변호조 선수는 안정적으로 12스퍼니프를 갖고 이렇다면 가위바위보 빌드 상승에서 변호조 선수가 좋습니다. 일단 출발이 네. 그리고 조용호의 예. 오버로드 상대편 본진 확인하고요. 네. 그러나 9풀 9드론 그러니까 이 저그 대 저그를 정말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나온 결론이 9드론은 어떤 빌드 상대로도 경기가 되기는 된다. 왜냐하면은 빠른 저글링 그리고 빠른 저그 발업 저글링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라는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9드론 플레이의 공세에 어떤 빌드상으로는 이런 그 빌드상으로는 앞서 나갔다고 할지라도 계속 수세적으로 상대방의 플레이에 맞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구드론으로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네, 조용을 네. 저글링 달리기 시작했고 변운종 앞마당을 들어 내보냈죠. 일단은 뭐 저글링 발업이라는 카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는 한 번 더 몰아칠 수 있고 변운종 선수의 현재 앞마당은 사실 발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기가 좀 힘듭니다.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막 캐치를 먼저 들어갔어요 변운종.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조용호 선수의 그런 플레이에 크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조용호의 첫 오버로드는 지금 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변운종 선수는 지금 잘 모르죠? 저글링 빼놨어요. 네. 시야 밖으로 빼놨어요. 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조용호 선수가 만약에 발업에 오류를 해서 공격적인 면으로 변운종 선수의 앞마당을 공략했다면 앞마당을 취소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단지 저저글링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글링을 통해서 뭔가 그 앞마당 쪽 공략하는 선택이 아니라면 지금 대 그거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용호 선수의 움직임은 즉 이렇게 되면 변운종 선수가 괜찮죠? 나쁠 게 없어요. 네, 괜찮고 야 변운종 선수가 예, 지금 드론 한 기 나와서 대기한 거는 예, 상대방 저글링이 몰아치면은 드론으로 이렇게 좀 예, 비벼주면서 수비하는 용도로 네. 또 사용을 하고 앞마당 터지자마자 바로 콜로니를 짓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변운종 선수가 좋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오버로드 정찰이 늦은 바람에 상대가 원회 처리에 아주 빠른 태클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원래 알고 있다면 스포콜을 짓고 상대보다 스파이어 태클 늦어도 상관없어요. 스포콜을 짓으면 되는데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네. 가장 큽니다. 스파이어 30분 정도 남았어요. 거의 완성됐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생산한 저글링은 좀 한시 지역에서 약간 내륙 쪽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있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옛날 스타일 대구 저글링 뭐 이런 거
예, 지금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된 저글링들로 공격을 한번 나가서 도발 한번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경기를 변원조 선수가 진다면 늦은 오버로드 정찰의 불운 때문입니다. 네, 지금 조용호 선수는 테크가 엄청나게 빨라 그래요, 저글링. 아, 뭉치게 만들죠. 아래쪽과 위쪽 저걸 이제 뭉쳐요, 세지 쪽에서. 예,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고 또한 이게 바로, 예, 빠른 구드론을 한 저그가, 예,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고, 내가 좀 느리고, 그렇죠. 승부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달려듭니까, 지금? 네, 이 저글링이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조용호 선수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리고 저, 예, 만약에 성급 콜로니. 네, 성큼 콜로니를 지금 지켜낼 수가 없죠, 지금! 자, 성큼을 지켜낼 수가 없지, 아무래도! 근데 민정이 저글링 와서 봐! 이야! 지켜내주면 저글링 더 와서 막을 했어요! 지금 그, 에블루션 챔프 짓고 있나요, 지금? 자, 본진 쪽 상황 지금 체크했습니까? 아, 그냥 스파이더 만나라고 있거든요! 망했어요! 당분간은 제공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막 두드렸어도 성큼 콜로니 깨고 저글링 싸움에서는 완전히 동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오버로드가 나왔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 그냥 일부러 저글링 뺀겁니다 지금. 원의 처리를 상대가 하는데 앞마당갔던 저그가 초반 저글링이 밀리지 않았어. 그럼 이건 변은조 선수가 누가 봐도 좋은건데. 네. 이런 변은조 선수가 오늘 운이 안 따라줘요. 네. 오버로드 성찰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이거는 이 뮤탈리스크에 네. 질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번에 완성됐습니다. 공격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네, 멀티를 몇배 빨리 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예, 그 2점점 다 날아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안받은 여기 방어는 약화되면 바로 저그링이 질거야. 남은 점은 보여주겠습니다. 예. 이제 나온 점이 2개씩 나오는 스쿼지로 스쿼지로 최대한 큰 의미 없어요. 아, 저글링이 입성해요. 저글링이 입성해요. 완패요 변은조 선수. 야, 자, 그래도 못하겠습니까 변은. 여기서 막아내는 건 조용호는 진짜 오랜만에 개인 템포 결승 한번 가야죠! 한 경기 남았어요! 행운의 여신이 극강의 저그 대 저그 최강자를 가리고서 한 선수는 완전히 외면해버리네요. 네. 그래도 둘을 좀 더 붙여도 물론 데미지 많이 입은 거는 결승이 누군지 잘 알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봐야죠! 삼성 결승 못 갑니까? 안마나 놀고 있고요. 이스나마는 안마당이에요. 자, 뮤탈게만 떨궜고요. 야, 예, 변우정 선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서도 지금 눈물겨운 투혼을 일단은 발휘를 해주고 있어요. 드론이 앞서서 열기도 안 됩니다만 어쩔 뭐 하겠습니까? 더욱더 집중을 해야죠. 네, 예, 정말 그야말로 눈물겨운 투혼. 기왕이면은 눈물겨운 투혼이 나오지 말아야죠. 네, 눈물겨운 상황 지금, 자체가 근데 지금. 아, 저 빼돌리는 뮤탈리스크는 스콜지가 자리를 벗어났을 때 드론 잡아주려는. 아, 변은조 또 얼굴 표정이. 지금 변은조 선수는 앞마당 본진 어쨌든 앞마당 무사히 지켜내긴 했는데. 드론을 많이 잃었다는 게 지금 그렇죠. 큽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미네랄 수급에 있어서 차이가 지금 아주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드론 지금 저글링 수 차이가 지금 꽤 나지 않습니까? 예, 예. 드론은 또 조용호 선수가 본진 플레이이긴 합니다만 훨씬 많고 같은 해처리 이런 투 해처리 상태이고 변은정 선수는 본진 플레이하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냥 이 변은정 선수가 어떻게든 뮤탈리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야 그나마 예, 저글링 숫자 부족한 거를 뮤탈리스크들이 이제 화력 지원 좀 해주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상대방 뮤탈리스크 잡아야 되니까 대지 공격을 하지 못한 스쿼지밖에 못 뽑잖아요. 네, 아, 또 들어가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스쿼지만 뽑게 만들어 놓고 저글링 잔뜩 만들어 놓고 저글링 수 차이로 아하 이건 뭐 예 아하 변은 종 저그의 신이 있다면 냉정하네요. 그냥 한 선수는 과감히 버리고 한 선수는 그냥 선택해버리네요. 변은종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판단이 나왔고 세 번째 경기는 오버로드가 조용호의 본질을 못 봤어요. 네. 조용호 상대편의 판단 미스를 만들어내고 유도의 강자스러운 것들 그런 게 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3경기도 예. 변은종 선수는 최대한 안정적인 빈도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오버로드 정찰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좀 운이 좀 불운이긴 했습니다만 조용호 선수는 예, 1경기, 2경기 승리를 예, 가져갔기 때문에 3경기에서 저렇게 공세적이고 과감하고 기세찬 플레이를 쏟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예. 2대0이라는 것이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심리적인 우월, 심리적인 어떤 그 부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호 올해 결코 넘쳐 2경을 앞서고 있는데 상대편이 분명히 흔들리는데 뭐하러 4경기, 5경기 갑니까? 3대0으로 스트레이트로 끝냈어요. 조용호가 결승에서 이제 한동훈과 대결합니다.